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득 올려 돌돌 말아 주면 하면 되는데요. 속을 풍성하게 채워 넣어 한입 가득 행복감을 선사하는 것이 달인표 고등어 봉초밥의 매력. 시작부터 끝까지 정성이라는 기술로 풍성한 점 초밥을 썰어두는 단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비린내를 잡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한 최고의 치트키 토치질이 남아있는데요. 고등어 껍질이 타면서 나온 기름은 봉초밥의 고소함을 배가시켜줍니다.